축구 선수 손흥민이 배우 김고은과 열애설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과 김고은이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소속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16강 진출을 이끈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복귀해 오는 26일 브랜드포트와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김고은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영웅 홍보 일정을 밟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과 김고은의 열애를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김고은의 인스타그램 계정 활동이 열애 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김고은이 손흥민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손흥민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김고은의 화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네티즌들은 김고은과 손흥민이 열애 중이라는 추측을 하였고 이 열애설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죠.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호사꾼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고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열애설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김고은과 손흥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부러 이슈 만들려고 사람들이 주작한 거 아니냐, 근거로 나온 계정이 손흥민 비공개 계정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냐, 김고은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손흥민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용 보니까 사실 같던데 이걸 믿는 사람도 있구나, 소속사에서 서로 둘이 모른다잖아, 손흥민 이상형도 참 한결같다, 은근 잘 어울리는 듯, 곧 손흥민 아버지가 둘을 갈라놓겠군 이라는 등의 다양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